대한민국의 호떡집이 얼마나 있나요? 글쎄요, 한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6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항상 자주 와요. 왜요? 즐거우니까. 아, 다른, 즐거워요? 다른 색이 온 것 같은데. 네. 빨리 오세요. 두 번째 야채 떡입니다. 똑같이 소스 발라주시고요. 자, 꿀. 자, 또 오세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안쪽이죠. 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맛입니다, 맛. 저는 맛이라 생각해요. 노란 설탕이랑 견과류 8가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뭐가 들어가요? 견과류는 호박, 호박씨, 해바라기씨, 호두, 잣, 검정깨, 흰깨, 땅콩, 아몬드. 저의 중요한 것은 맛이었고 그 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너무나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호떡을 한 거는 첫 번째 정말 먹고 살라고. 자, 이거 안 팔면 나 죽어. 나 이거 못 팔면 다시 회사 가서 못 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굴까요? 저는 호떡하는 남자입니다. 호떡이요. 아, 그것도 맛있는 호떡을 하고 있는 제 이름은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 참 영광이고요. 글쎄 제 얘기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공감이 될지 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냥 제 이야기 들려드릴 거예요. 그냥 좀 경청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호떡 이야기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저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제가 오늘 이 호떡을 좀 준비해 왔는데 정말 저희 매장에 오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매장에 못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맛을 보시면서 이게 호떡이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가지 호떡이 있는데 꿀호떡, 야채호떡, 단팥호떡, 고기호떡이 있어요. 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호떡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호떡 주는 거 이거 참 재밌네 이거.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여성분부터. 자, 그리고 자, 이제 호떡 나눠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야, 이거 라이브 감각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손 아프잖아. 저 주시고, 자, 보시고요. 뒤에 분들 또 드릴 거예요. 제가 충분히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드시고, 지금 드시고 있는 호떡을 만들어요. 호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근데 이 호떡을 만들게 된 동기가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제 인생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집에 제 어렸을 때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또 가정교사님도 계셨고요. 저를 학교에서 집으로 또 이렇게 대해주시는 기사분도 계셨고요. 또 제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를 시켜주고 하시는 분도 있었대요. 정말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왕금수저 맞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가정에 부도?
풍지 박살. 제가 산전 머리 털려고 처음 보면 딱지가 있더라고요.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막 집에 붙어 있어요. 암유라는 그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12살 때 몰랐습니다, 그걸. 그 시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안에다가 숨겨놓고만 있었어요. 왜? 부모님 마음 아플까봐. 어머님, 아버님 마음 아프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우리 큰 누나가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더 잘하면 돼. 이런 멘트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 생활고라 그럴까요? 생활고? 그런 거를 좀 보탤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신문도 쉽게 돌려봤고 한번, 우유도 한번 해봤어요. 새벽에.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게 마음 먹으니까. 그 씹는 게 아니다 생각했어요, 저는. 왜? 즐겁잖아. 돈을 주니까. 나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거기서 장학금도 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제가 피하라고 해서 제가 받아냈어요. 아, 간단하잖아. 돈 벌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돈은 이렇게 버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이게 쫙쫙 생기더라고요. 재밌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평생 웃고 다 울어봤나 봐요, 저는. 와, 신나게 울어봤어요. 웃으면서 울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지 않아요? 울면서 웃으면서 엄마를 간호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깨어났을 때 딱 한마디. 도서관 가라. 얼른 가라.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얼른 가 공부해. 독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독해. 근데 정말 독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자립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요. 근데 제가 대학 시절은 그냥 독하게 공부하고 끝냈어요. 왜? 빨리 좀 뭔가를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썸머, 윈터 다 듣고 학점 이수하고 그리고 학점 잘 받아서 그래서 모 그룹 시험을 응시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입사를 했는데 독하게 공부했어요. 또 정말 와 일도 많고 하루에 쪽지 시험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 능력평가도 또 해요. 그리고 뭘 쓰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것은 좀 뜻하지 않게 마케팅을 맡게 됐어요.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했는데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발령을 받게 됐어요. 매출은 인격입니다. 그 시기에 마케팅하는 놈이 매출이 잘 나와야지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되자.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결과가 그의 위대한 백인에 선출이 됐어요, 제가. 참 이게 그 3년 차가 되니까 대리 달고 나서 야 이거 남들 내 동기들은 다 아직도 내한테 대리님 불러요. 그 안에 그 공석상에서는 그렇지만 밖에서는 아 야 부럽다 막 이래요. 그럼 부럽죠, 솔직히. 왜? 똑같이 입사했는데 남들보다 6개월이나 빨리 진급했고 호봉이 다릅니다. 받는 욕이 달라요. 그런 차이를 가지면서 또 완력이 생겨요. 사람들이 야 제가 잘 나가. 저거 뭔데 잘 나가지? 뭔가가 시선을 집중받는 거야, 기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내 것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 그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내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데 내 게 아니잖아. 남의 월급을 받고 내가 월급을 받고 남의 일을 해준 거야.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 일을 찾아보자. 과감하게 사표를 썼죠. 그때는 벤처 부흥이 일기 초기였어요. 벤처 부흥이. 근데 이 벤처 부흥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핫 이슈 플레이어였어요. 야 좋다 이거. 근데 내가 그때 하고 싶었던 사업이 바이오테크 사업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IT, BT, 뭐 MT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지만 온리 바이오테크 사업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근데 화학을 내가 공부했느냐? 화학도 공부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문 지식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단지 이런 물질이 개발돼서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다면 좋겠다. 요거 딱 요 명제 딱 하나 갖고 스타트 걸었어요. 근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 대학 교수님하고 박사님하고 뭉쳐놓고 내가 돈을, 우리 돈이 없으니, 어? 자,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거 지금 딱 5천만 원밖에 없어. 5천만 원 기부해서 회사 설립하고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설립해놓고 저는 D그룹에서 일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투자했고 내가. 그래서 벤처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물질이 개발이 그때 잘 됐어요. 아주 멋진. 굉장히 좋은 물질이 개발돼서 대기업하고 연간 계획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벤처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계약금도 어마무시했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도 받고 그러고 눈 뜨면 돈이 들어와. 아 진짜 눈 뜨면 돈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야 이거 돈 버는 거 이게 쉽다. 조그만한 그 24평짜리 집에 있다가 야 집 사자 서초동. 이게 쩌니 눈 뜨면 억대가 들어왔어요. 진짜 눈 뜨니까 억대씩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럼 뭐 종업원은 한 85명 정도까지 좀 컸죠? 나름대로 컸어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흥이 나는 거야. 근데 내부에 적이 있어요. 내부에 항상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고생하고 먹었던 놈이 내 중학교 동창이야. 횡령을 했어요. 내 주민등록증 전부 다 갖고 있었던 놈이에요. 인간까지. 와 근데 횡령은 알고도 도둑은 못 잡아요. 야 돈이 이제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이걸 결제도 못해줘 뭐해 결제가 다 막히고 저랑 같이 동고동락한 60개 업체 이상이 연쇄부도가 나고 자 조그만 기업체에 2, 3억이면 망하는 일들 많았었어요. 고민했어요 진짜. 끝내 회장을 못 시켰어요. 전체 금액은 부도 금액은 한 72억 정도 돼요. 근데 72억을 날리고 나니까 전체 날린 건 한 130억 정도 날렸어요. 근데 정말 죽이고 시키고 해서 국제 인터폴에 신고도 하고 국제에서 뭐 대응을 다 해놨어요. 근데 3년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저도 가정이 있고 그런데 가정이 파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떠나고 어떻게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할 게 없더라고요. 막상 또 왜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그럼 또 막상 없어져요. 할 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결과적으로. 참 여러 우여곡절 있고 그러면서 정말 야인 생활을 해요. 야인 생활을 좀 길게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만 원이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취직도 안 되고 정말 비구덩이 살았어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게 된 동기는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근데 재밌게 유익하게. 자 둘 다 애가 둘이 있어요. 넷을 길러내자. 자 콜. 이게 우리 계약 조건이야. 아니요 사랑하니까 났어요. 정말 좋아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의 횃불이에요, 그 여자는. 저를 이렇게 있게 만들어서 사람이에요. 왜? 저 그러지 않았으면 나락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학력 모든 거 다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프라 다 포기했었어요. 왜? 내가 포기하게 된 건 뭐냐면 남들한테 흉 잡히기 싫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서요. 그럼 나만 없으면 되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근데 재밌게 그 여자를 만나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집사람하고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인사동에 노점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인사동에서 안 됐어요. 근데 삼청동 1.5평짜리 자리가 있대요. 어 그래? 가자. 근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좋더라고요. 근데 1.5평입니다. 딱 1.5평. 사람이 두 사람 딱 쓰고 뒤에 물건 쓰면 자리가 없어요 거의. 그 자리를 그날 계약했어요. 정말 그날 계약했어요. 운이 좋게. 그날 계약을 하고 저희가 한 달 뒤에 이 가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집사람하고 둘이 나와서 야 우리 호떡하자. 이거 어떡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대문 가봤고 강릉도 가봤고 부산도 갔어요. 결론 내 거 하자. 남의 거 흉내내서 만들고 싶지 않다. 내 거 만들자. 내 거 만들었어요. 내 거. 밀가루란 밀가루 다 사. 막 다 사는 거야. 그리고 배합도 다 해봤어요. 어디서 본 적도 없어. 인터넷 흔한 인터넷 본 적도 없어. 내가 직접 반죽해보는 거야. 그 과정을 수천 번 했어요. 수백, 수만 번까지. 넣고 계속 튀겨보고 반죽 넣어보고 아 이게 맛이 없어 있어 맛이 없어 이거 그거를 엑셀에다가 쫙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트 쫙 정리하니까 한 줄 딱 남대. 오, 그게 레시피야. 오, 대박이었어, 이게. 근데 재밌었어요. 야,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호떡 많이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루에 20개씩, 아니, 50개도 먹었어요. 맛있을 때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버리기도 했어요, 많이. 근데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먹으니까 알겠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알겠다. 이걸 수백 번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줄 딱 나온 레시피에다가 속을 딱 쌌지. 야, 이거 이제 우리 하자. 된다. 기분 좋게. 일단 이제 11월 20일 날 딱 아침이 됐어. 어저께 방산시, 저기, 황학동 시장 가서 호떡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샀어. 그거 7만 원 주고 샀어요. 가격도 안 잊어버려, 내가.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열기, 거기, 그리고 타는 거, 모든 거 다 감내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는요. 근데 이제 그 호떡을 딱 했는데 호떡이 지금 드셔보신 분들 요만하잖아요. 처음에는요, 호떡이 얼마나 했냐면요. 제 얼굴만 했어요, 거의. 아, 이거 대박이지. 근데 우리 그날 첫 손님이 모 대학 총장님이세요. 뭐 대학 총장님이 딱 오시더니만 호떡 하나 달래. 그다음에 딱 호떡을 드렸어요. 그거 첫 작품을. 그분이 말한 게 내가 지금 7년에 호떡을 하게 만드신 언어일 수도 있어요. 맛은 있네. 호떡 전인데 맛은 있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호떡 전을 딱 만들고 나서 뭐 대학 총장님이 먹고 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6시에 포장하러 왔어. 10개. 정말 맛있은 거야.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날 매출이 자, 얼마게요? 자, 11만 8천 원 팔았어요. 첫날. 그것도 3시에 문 열어서 6시쯤 넘어서까지.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우리 목표치는 출발할 때 5만 원이었습니다. 아, 왜? 처음이니까. 판매 금액을 모르잖아. 그 둘째 날, 다음 날 18만 원 팔았어. 그리고 주말에 38만 원 팔았습니다.
일요일 날 똑같이 36만 정도 팔았고 그런 생활을 몇 주,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5주 차에 일 100만 원이 넘어요. 네, 정말 이 호떡이라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 이 호떡도 음식입니다. 호떡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근데 어려워요. 왜? 숙성 시간, 그리고 안에 속 준비하는 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신이 정말 없어요. 물의 온도 하나까지, 그리고 물의 양까지 절묘하게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드신 호떡이 되는 거예요. 저희 호떡은 조금만 변화가 틀려도 맛이 없어요. 저희가 레시피까지 조정이 이게 완벽하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반 걸렸습니다. 정말 1년 반 걸렸어. 그런데 1년 반의 세월을 열정 하나 갖고 왔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팔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 한 달에 호떡 하나 단일 품목 갖고 천 원 받을 때예요.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월.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어. 화장실에 못 갔어요. 저희. 아침에 딱 열미기 전에 줄이 서 있는 거야. 미친 사람 같아. 난. 저 사람들 왜 와 있냐 그런데 우리 줄이야 그래. 미안해. 미안해. 줄 세워놓고 반죽 이제 저 죄송한데 30분 이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겁니다. 양해 구하고 준비해서 스타트 거는데 그 스타트 걸어서 저녁 우리 통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반죽이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양이 있어. 근데 그 양을 오버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둘이 했어요. 일 매출 이 정도 넘게.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자, 호떡 딱 하나. 호떡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호떡이 거짓말하면은 맛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호떡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 마세요. 경쟁자들이야.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내 마지막 주원이지만. 아, 웃으려고요. 자, 이 사람은요. 배운 거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직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습니다. What do you want there yesterday? Like last night? Oh, yes. It was really good. Fantastic. Yeah. We're from San Francisco. San Francisco. 아, 그래요? 여기 사진. Is that a picture? Yeah. Oh, yeah. That's you. How does it taste like? Oh my gosh, delicious! And it wasn't too salty, which is kind of what we've had here in Korea. So I'm very, very happy that it was. Wasn't. Really highlights the flavors, like the noodles, the meat, spices. But it wasn't like overdone in terms of the salt. So it was fantastic. 외국인이 많이 오시나요? Yeah. 아 많이 와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전 세계에서 다 오세요. 방문해야 되는 건데. I'll take a picture of it. That's great. But then he might have one. 이걸 보여드리고 가서 이걸 꼭 보여주시면 굉장한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Okay, so let's go. Yeah. 자, 그 5천만 중에 10분의 1 이상을 매겼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정말로 그렇게 먹였고 드셨고 먹였고가 아니라 드셨고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 목표는 3억입니다. 네, 3억입니다. 올해 실현 가능해요. 그게 이루어지길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 저한테. 아, 예.
아, 이게 보통 호떡을 길거리에 싼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호떡에 여러 가지 테스트 하신 게 존경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다른 일 하실 때도 그렇게 여러 테스트를 하시는지요? 아,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제 입입니다. 첫 번째. 제 입에 맞지 않으면 남의 입도 안 맞는다는 거죠. 제 입을 통과하기가 남의 입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 호떡이에요. 근데 맛에 대해서 그게 자신 있냐고요? 네, 자신 있습니다. 왜?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이 먹어봤어요. 누구보다 많이 먹어봤어요. 내 제품에 대해서는 나보다 많이 먹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 왜? 내가 만들기 때문에. 자, 테스트하는 건 중요해요. 왜? 성공의 키워드일 수 있어요. 지금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자기 입장에 있는 것을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조건을 테스트 항목으로 만들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건 호떡이야. 근데 호떡을 어떻게 알릴 거야? 어떤 테스트 과목을 가질 거냐? 제가 제일 강점하는 건 맛. 두 번째, 위치.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장사든지 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호떡 하나 갖고 세계로 나가고 싶고 세계에서 날 찾아줄 거예요. 제가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세계가 나를 찾게끔 만들 거예요. 이게 내 전략이야. 지금에는 그 와서 먹고 하셨죠? 근데 이제 더 가까이 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 맥도날드 아시죠? 버거킹 아시죠? 롯데리아 아시죠? 뭐 이렇게 햄버거를 세계화했고 그런 어떤 세계화 제품이 돼 있잖아요. 근데 호떡 갖고 왜 못해? 호떡 갖고 못할까요? 할 수 있어. 100% 해. 지금 호떡의 생각을 바꾸세요. 자, 여러분들 근처에 있으면서 정말 아, 저 조용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호떡을 만들어서 이러한 한 끼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 한 끼 식사 대용하는 게 세계에서 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뛸 거예요. 호떡 쉽게 보지 마세요. 알았죠? 이게 제가 하는 얘기고 호떡은 국민 간식입니다. 대한민국 간식이에요. 그걸 세계인의 간식으로 만들겠다는 게 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삼청동 호떡의 조용준 사장님의 성공 비결은 벤처 창업 이후 사업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본인이 적성과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정함으로써 성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호떡을 단순히 길거리 음식이 차원이 아닌 수많은 레시피 연구 개발을 통하여 음식으로의 승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맛과 정성이 깃들여진 음식을 만들겠다라는 본인만의 자부심이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